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선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등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오늘 확정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대륙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지금까지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26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